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컴퓨터를 교체를 좀 할까 싶어서 지금 테스트 방송 중인데요. 오늘 마감 시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판타스틱하게 오늘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082억 사들어왔고요. 기관도 3,256억 사들어왔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257억 매수, 기간도 834억 매수해 줬습니다. 자, 선물이 아주 그냥 15,800계약을 매수해 주면서 오늘 원웨이라 그러죠. 조정 다운 조정 한번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서 코스피 1.51% 상승, 코스닥은 1.24% 상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우, 말이 버벅거리네요. 그죠? 자,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여기 21선도 이제 강하게 돌파. 야, 과연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닥터키는 지수 상방이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14일 조정 받았고 오늘로 따지면 6일째 반등 나왔으니 오늘 강하게 갭 상승 동반한 이 장대 양봉은 아주 베리 굿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항권을 그냥 장대 양봉, 갭 상승을 동반한 장대 양봉, 게다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대규모 매수세에 돌았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시아권도 홍콩, 대만 각각 1% 이상 상승했고요. 중국이 조금 시원찮고 니케이는 그보다 소폭 상승 정도로 오늘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종목군들 다양하게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 대표주들 닥터K가 삼성전자 사도 된다 그랬거든요. 이틀 전에. 그죠? 아침에 어떤 분이 팔까요? No 그랬습니다. 홀딩. 그죠? 더 올라가죠. 자,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매수세 집중되고, 그죠? 하이닉스도 85,000원 위에 가 있을 거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퍼펙트. 자, 그래서 20일 돌파, 60일 돌파, 완전 정배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SDI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다른 종목들 조금 많이 강하게 간다면 순환매 차원으로 시장이 이제 상승 전환한다면 같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 정도니까 좀더 지켜보고요. 나머지 호텔 신라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다 괜찮은 상황이고, JYP 인선 ENT 종목들 다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강하게 3.95%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 하나 박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무너졌던 17만 원권대 는 돌파하는 양봉이긴 하나, 여기 위에 18만 원대 상당히 저항이 또 예상되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진짜 마지노선 16만 3천원 여기를 안 깨야 되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 되고, 스무스하게 밀리고 다시 추가로 상승 시도 강하게 나와야만 다시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완전 역배열에서 월선 하나 정도 돌파한 상황이니까 크게 좋은 상황이라 아직까지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바이오주들 비교적 양호하게 반등했습니다만, 빠진 거 보시면 세 발의 피다. 여전히 조심하셔야 된다. 하루 반등 반짝했다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더 조심하셔라 라고 강조할게요. 자, 그렇다면 뭐 어디가 좋은데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휴대폰 부품이 강세다. 여기 지금 관심 종목군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많이 있고요. 조선주가 터나는 조짐 보인다 말씀드렸고, 한국 조선 해양도 이제 정배열 초입, 현대미포도 240일 하나 빼놓고 올라서고 있죠. 나쁘지 않다 한 업종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관심 가지시고, 폐기물 관련 괜찮다. 자, 와이엔텍 위로 상당히 강하게 갔었고요. 인선 ENT 사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올라갔죠. 지금 약간 십자가 정도, 십자가를 하기엔 좀 아래 윗골이 많이 달았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침에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첫 번째 목표치가 여기 박스권 상단이니까 밀리는 모습 보이면 3분의 1 정도, 한 절반 정도는 던졌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재반등하는 조짐 보이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 들어가서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삼성전기, 슈프리마, 전기전자 앤드 휴대폰 부품, 그리고 폐기물 관련, 그리고 조선주가 돌아선다, 그리고 이제 제법 하락폭 깊었던 신세계 이마트, 이러한 쇼핑 관련 종목들, 면세점, 백화점 이런 쪽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돌아서는 것 같아요. 신세계가 대장입니다. 그러면 호텔신라 따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단 돌파하면 되고요. 자, 이마트도 지지부진하던, 진짜 오랫동안 기었어. 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 자사 브랜드들 많이 축소하고 매각하고 하는 구조조정, 올해 상당히 많이들 살아남기 위해서 시행했으니 턴 어라운드 하려는 조짐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 경협도 괜찮은 그런 모습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워낙 강세니까 5G가 조금 시원찮은, 그죠? 그런 상황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상승 마감한 그런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테스트 방송 겸 마감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들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조금 기쁜 그런 소식이 시장에서 전해졌다면 오늘 하루 정도는 마음 편하게 보내시고 차근차근 공부도 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도 한번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요. 땡큐. 그죠?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죠. 바이바이.